안녕하세요. 스페라트 이원장쌤입니다. 유튜브 댓글 중에 하나를 골라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댓글은 이겁니다. 조갑이라는 것은 손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조갑박리증은 손톱하고 살하고 분리된 거. 네, 그걸 조갑박리증이라고 하는데 종류는 굉장히 다양해요. 굉장히 다양한데 그 중에 이제 보면 이 손톱과 살이 좀 분리돼 있는 네 이런 경우 발톱에 특히 많고요. 손톱에는 엄지 손가락하고 검지 손가락에 이런 현상들이 많이 생겨요. 이유가 뭐냐면 귤 까먹죠? 네, 포도씨 까먹죠? 그다음 뭐 이렇게 잘 음식 찌꺼기를 우리가 주로 쓰는 게 두 손가락이에요. 집게도 아닌데 두 손가락을 주로 쓰거든요. 이렇게 두 손가락을 쓰다 보니까 이물질이 자꾸 끼면서 살하고 손톱하고 분리가 되는 거죠. 분리가 되고 안에 건선처럼 건선이라는 거는 피부가 건조해지는 거예요. 건조해져서 이 살이 붙을 수가 없는 공간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 손톱이 공간이 이렇게 붕 떠 있고 어디에 걸리기만 하면 확 제껴지고 그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조갑박리증 같은 경우는 저희 회원들도 어느 순간 생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 가장 꼭 필요한 거 뭐냐면 잘 닦아주셔야 돼요. 잘 닦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하냐면 드라이기로 안에를 꼼꼼하게 말려주셔야 돼요. 말려서 완전히 물기를 건조시키고 그 다음에 어떻게 부드럽게 만들어야 이게 붙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일 꼭 큐티클 오일 꼭 발라주셔야 돼요. 로션 발랐는데 로션은 피부에만 들어가고요. 여기까지 들어가지 않습니다. 큐티클 오일이 이만큼 작은 용량 15ml인데 15ml가 예전에는 한 4, 5만원 정도 했고요. 요즘은 국산이 나오다 보니까 국산 같은 경우는 뭐 만원대 것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오일들을 근데 바디 오일은 얼마인지 아세요? 바디 오일은 500ml에 뭐 한 4만원? 5만원? 이 정도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바디에 들어가는 것과 이 손톱에 들어가는 거는 틀려요. 손톱에 필요한 영양분이 들어가 있는 큐티클 오일을 써주셔야 되거든요. 로션 발랐는데 이 소리 안 됩니다. 네, 큐티클 오일을 발라주셔야 돼요. 큐티클 오일을 발라서 부드럽게 만들어주면 여기가 잘 붙겠죠.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일단 잘 닦으셔야 돼요. 잘 닦으시는데 비누 많이 쓰지 마세요. 네, 비누 많이 쓰지 마시고 손 세정제 조금만 쓰세요. 그리고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건조 드라이기로 꼼꼼하게 발톱도 마찬가지 꼼꼼하게 말려주셔야 되겠죠? 꼼꼼하게 말려주시고 발톱 무좀도 마찬가지예요. 꼼꼼하게 말려주시고 그리고 나서 큐티클 오일 발라주시고 뭐 무좀인 경우에는 무좀약도 발라주셔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관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위에 뭐 조갑박리증이라 위에다가 아무것도 바르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또 이 폼생폼사, 네, 멋에 살고 멋에 죽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발라야 되겠죠. 바르죠. 바르는데 바르고 나서 네 그대로 지저분한 데 놔두고 아세톤으로 닦았어요. 지저분하니까 지저분하면 닦았다. 닦고 나면 또 다시 어떻게 네 가서 깨끗하게 닦고 드라이기 말리고 오일 바르고 반복적으로 계속 해주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딱 다시 새살이 붙게 되거든요. 또 아주 심하신 경우는 물론 병원에 가셔야 되는 거죠. 저희들은 의사는 아니지만 아주 기본적으로 하셔야 될 기본 방법 홈케어는 저희들이 알 수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관리를 해주시다 보면 다시 예쁜 손톱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갑박리증 손톱이 딱 분리가 됐어. 어떡하지? 어떡해? 병원에 가니까는 뭐 연고 주고 하는데 나 싫은데 막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심할 경우는 연고 물론 바르셔야 되고 뭐 안 그러면 잘 닦고 아까처럼 네 말리고 오일 바르고 반복적으로 하셔가지고 회복할 수 있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이제 무좀균이나 이런 것들은 약을 드셔야 되기 때문에 꼭 피부과에 가셔서 상담을 하시고 관리 받으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네요. 이런 댓글이 달릴 때마다 저는 걱정이 참 많아요. 우리 손님들이 또 우리 구독자님들이 예쁜 손톱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안 되면 어떡할까?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알려드린 방법 한번 해보시고 그래도 안 되면 네 병원에 가셔서 상담하시고 다시 관리하시고 꼭 그렇게 네 잊지 마시고 하세요. 아셨죠?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나요?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또 구독 눌러주시고요. 궁금하신 게 있으면 항상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